저는 내관련다. 네, 저는 내관련다. 안녕 동티뷰. 원래 복장이 좀 재미있지. 사실은 얼마 전이 한글날이었잖아.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학교도 와서 학교에서 촬영을 한번 하게 됐어. 동티뷰. 자동차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은 곧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엔 자동차도 수명이 단축되고 금전적인 손실까지도 불러오게 되고 또 심각한 건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.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 체크해보시고 점검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에어컨을 세게 틀면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. 정답은 X. 에어컨을 가동하면 엔진과 함께 연결돼서 가동 전보다 연료가 더 소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어컨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어. 에어컨의 세기는 배터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송풍기 모터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소모되는 양의 차이인 거지 연료의 소모량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. 두 번째, 타이어는 광폭으로 끼워야 안전하다. 정답은 X. 물론 광폭 타이어는 사용하게 되면 제동력도 좋아지고 코너링도 좋고 주행하는데 안정성에서도 조금은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 70km 이상으로 주행하게 될 때는 오히려 제동력과 타이어가 노면을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수막 현상이 생기기 쉽다는 거야. 그래서 오히려 승차감도 저하되고 엔진의 출력도 떨어지게 되고 연료도 훨씬 많이 소모된다고 해. 세 번째, 새 차를 뽑으면 초기엔 얌전하게 주행하는 게 좋다. 정답은 오, 동티뷰. 새 차를 뽑게 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엔진과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를 오랫동안 잘 타려면 일정 기간 동안 대략 한 2000km 정도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얌전하게 타는 것이 좋다고 해. 매뉴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급가속, 급제동도 주의하라고 나와 있지. 네 번째, 새 차의 비닐 스티커는 빨리 벗겨낼수록 좋다. 정답은 오, 현장에서 간혹 보면 새 차를 뽑고 깨끗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 비닐 포장을 벗기지 않고 그냥 놔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그런데 오히려 습기가 차고 곰팡이도 생기고 또 스티커의 경우엔 나중에 잘 벗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변색을 시키고 이색이 생길 수도 있지. 그리고 비닐 커버는 빨리 벗겨내서 새 차 특유의 본드 같은 화학 성분의 냄새를 빼줄 필요가 있는 거지. 다섯 번째, ABS는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장치. 정답은 X. 동티뷰. 요즘 차량들은 거의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. ABS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방향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. 브레이크는 안전장치 중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. 여섯 번째, 신호대기 정차 시에는 중립에 놓아도 연료가 많이 절약되지는 않는다. 정답은 오, 동티유. 결론부터 말하면 신호대기 시에는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래.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기어를 중립에 놔두면 연료가 덜 소모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덜 소모되기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느낄 만큼의 수준은 아니란 거지. 오히려 드라이브에 놓고 대기를 하는 것이 미션에 덜 무리를 주고 고장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거야. 일곱 번째, 자동차 예열은 충분한 시간 동안 해주는 게 좋다. 정답은 X. 동티뷰. 예열을 하는 이유는 엔진 오일과 각종 오일류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작업인데 예전에 이제 기계식 엔진은 오일과 냉각수의 온도를 올리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긴 시간을 예열을 해줬었는데 요즘 차량들은 전자식 엔진하고 또 윤활유의 성능이 좋아져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예열을 하면 충분하다고 그래. 물론 예열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자동차에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오래 하게 돼도 연료 낭비가 되고 대기 오염에도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주는 게 좋겠지. 여덟 번째, 우천 시엔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는 게 좋다. 정답은
오, 동티뷰. 비가 오거나 특히 이제 장마철엔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소보다 적게 넣어서 접지력을 좀 높여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수막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되지.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평소보다 공기압을 10% 정도 높여서 노면과의 접착력을 줄여주어야 배수가 잘 되고 수막 현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. 아홉 번째, 자동차 배터리 시동만 잘 걸리면 교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. 정답은 X. 배터리는 오래되면 우리도 모르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부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내부 저항이 커지게 되고 전력 손실이 늘어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발전기가 더 많이 가동하게 돼서 전력을 보충하기 때문에 연료 효율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가 오래되면 연비도 낮아지지만 발전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지. 열 번째, 엔진룸도 고압수로 자주 세차해주어야 좋다. 정답은 X. 동티뷰. 물론 엔진룸을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효율도 좋아지고 고장의 원인도 줄여줄 수 있는데 요즘 차량들은 실링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차가 오래될수록 내구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엔진 세차는 고압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량의 물과 클리닝 전용 케미컬을 사용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지. 동티뷰, 이렇게 대략 10가지 정도만 알아봤는데 조금 도움이 됐나? 시청자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물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그 외 잘못된 운전 습관이나 상식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안전과 금전적 손실, 또 자동차의 수명과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제대로 된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내가 관련다. 수고했어, 동티뷰.